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논의를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. 다음 주까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. 금창호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.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인데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.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다음 달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회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인데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고 나서 작성됩니다. 원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기한은 지난 18일까지였습니다. 하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박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자질 등을 검증할 인사청문회 역시 열리지 못했습니다. 박 후보자는 현재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. 교육계에선 박 후보자의 행정 전문 경력을 들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등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오늘 오전 성명을 내고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.